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뉴스와이드입니다. 도시농업 박람회를 두 달여 앞두고 도시농업 잡담회가 열렸습니다. 도심 속에서 일어난 다양한 농업 이야기 정유철 기자가 전합니다. 광주 서구 풍암 호수공원. 지난 5월 심었던 씨앗이 메밀밭이 돼 눈앞에 펼쳐집니다. 아이들은 어느덧 자기 어깨만큼 자란 메밀 잎사귀가 신기하기만 합니다. 싱그러운 메밀 잎을 정성껏 채취한 뒤 된장으로 버무려낸 나물의 맛은 입맛 없는 장마철 한끼 식사로 제격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랐어요. 씨앗 결정은 씨앗이었어, 씨앗. 엄마 벌써 자꾸 자라가지고 크니까 나온 거예요. 똑같아요. 오는 9월 23일에 열릴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를 앞두고 광주 전남 귀농학교가 개최한 도시농부 잡담회. 도시 속 자연과 농업에 대한 관심을 이끌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토크 콘서트 방식으로 진행된 강연이 지나가던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쉼터라는 공간에서 어르신들 운동도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 좋은 강의였어요. 아이들. 총 3차로 진행된 도시농업 잡담회. 전통 나물 문화의 이해부터 콩과 관련된 농업 이야기까지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한 진솔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다시 먹거리의 귀와 소중함, 생명의 소중함, 이웃의 소중함을 다시 살려내지 않으면 우리 도시만이 아니라 이 지구가 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우리 도시농업은 너무 소중한 운동이다, 이렇게. 직접 심은 메밀나물로 배를 채우고 자연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도시농부 잡담회. 시민들에게 자연과 농업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색다른 시간이었습니다. CNB 뉴스 정유철입니다.